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진아, 가자. 웬만한 엄마보다 가자. 톤이 더. 잠깐만. 저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나 자, 진짜 아빠, 찐 액션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어디 군중 속에 있어도 우리가 일할 때 어떤 배우로서 가수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치. 그냥 한 가정의 아빠의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 무리 속에서는 전혀 불편한 게 없어. 공감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부모라는 타이틀이고. 맞아. 전혀 불편함이 없죠. 아이고. 어때요? 이거 예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진아, 너 먼저 가족들한테 사진 보내야 돼. 자, 예진아, 빠이빠이. 좋아, 좀 또 저 미미가 시켰구나. 빠이빠이. 네. 사진 찍어, 형도? 가족들한테? 아, 뭐 네. 찍어라도 찍어서 보내기로 보내야지. 애가 진짜 또 울지 마. 안녕. 울면 또 곤란해. 일단 떼어놓으면 엄청 우는데. 예진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네, 아버님 너무 잘 적응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울음도 엄청 짧아요. 아, 그래. 혹시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네. 있는지 해서. 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아빠니까 늘 궁금하죠.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나 우리 예진스가 친구들한테 아빠한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혹시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제 둘째 아이를 다시 육아하다 보니까 네. 예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지금 생활은 또 어떤지 네네네 귀엽긴 한데 예진이가 이제 13kg가 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또래보다 좀 상위 1%라서 무겁고 그러니까 자나깨는 저거 정치도 있고 단단하더라고요. 네, 맞아, 들어보니까 그지? 단단하더라고요. 키가 이제 97%에 13.4kg이면 이제 99%에 난 그렇죠. 1% 나머지 1%가 궁금해진다. 밥은 잘 먹어요. 아, 밥 잘 먹어요? 밥을 주는 대로 먹더라고요. 아유, 잠시만요. 이거는 무지하게 적응 잘하는 거야. 애들 있잖아. 저희 가서 밥을 안 먹어요. 네. 어제도 네 끼 먹었어요. 밥은 거의 얼음 공기로 반 공기 정도는 저희가 한번 급식을 해요. 아, 여기서요? 다행이지. 네. 잘 먹으면. 꼭 더 달라고 한다고 해요. 꼭 더 달라고 한다고 해요. 그거 다 먹고. 과일도 싹 먹고. 혹시 네, 여기 잘 먹어요, 진짜. 관계자분들이 혹시 예진이 군교수 보낸 줄 알고. 아닙니다. 그걸 오해 안 하시죠? 그럼요. 네, 애들이 애가 워낙 먹성이 좋다라고 네, 다 인지돼 있죠. 그럼요. 저거 알아. 저 마음 알아. 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저게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가 마치 군교수 보는 선생님들한테도 완전 땡큐죠. 그 먹이는 게 힘들지 뭐. 저런 거 있어. 누구네 집 갔는데 마침 얘가 너무 막 뭘 먹으면 군기 엄마 아빠가 이거 안 줬는 줄 알잖아. 뭐 이럴 때 있잖아. 그 집에서도 응아를 한 많이 할 때 네 번 하고 적게 할 때 세 번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도 했었나요? 원에서도 한두 번 해서 기저귀 갈아주시고 네, 적응된 거예요. 그럼요. 환경이 바뀌면 안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저 혹시 개인적인 질문 좀 네 말씀하세요. 예진이가 그러니까 네.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빠를 친구처럼 편하게 생각하는 건지 또 모르겠지만 물어봐. 아빠 아냐고? 아니요 아니요 저를 잘 때려요. 아뭐 치는 게 아니라 온힘을 다해.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요?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장난스럽게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가끔은 이제 아빠로서도 이거를 아빠가 그러면 안 되라고 강하게 얘기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좀 힘이 세지고 있거든요 진짜. 원주도 걱정이 많구나. 아니 때리기도 하고 물기도 해요. 아, 애들 다 그렇지 뭐. 근데 그게 아 이거 무기가 아니야. 때리지 마.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뽀뽀. 장난이 좀 심한 느낌을 받았다 아빠가. 그러면 지도하셔야죠. 아까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예진. 안 돼. 이름으로. 잘못된 행동이야. 짧게. 네. 예진. 단호하고 짧게 굵게. 아 반복적으로. 네. 예진. 할 때마다. 예진 안 돼. 나쁜 행동이야. 그러면 안 돼. 나쁜 행동이야. 여기서는 안 그러죠 예진이. 아니,
나한테만 그러는구나. 아버님이 편하고 편한 거죠. 아, 다행입니다. 그냥 집에서 아빠한테 한 행동을 보고 혹시나 저도 지금 재우겠는데 아, 지금 걱정 좀 했거든요. 보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네, 친구가 울거나 그러면 가서 눈물도 알아서 아, 닦아줘 신용을 하고요. 아, 애가 눈물을 닦아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막 이렇게 졸리워서 친구가 이렇게 자요. 그러면 가가지고 토닥토닥. 진짜로? 어른 역할을 한다고요? 네. 아빠가 해준 대로. 되게 정이 좀 많고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그게 꽉 차있는 애가 좀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되겠네. 했어요, 아버님. 되게 좀 약간 좀 기분이 아빠로서 네. 그럼. 네, 좀 특급 칭찬인데요. 네, 특급 칭찬입니다. 애가 그 배려할 줄 아는 거죠. 네. 네. 원장님 혹시 만약에 실례가 안 되면 네. 오늘 그 상담도 받았으니까 네. 가는 길에 혹시 잠깐 아 가능할까요? 잠깐만 너무 궁금해서 궁금하시죠?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원준이는 진짜 웬만한 어머님들 이상으로 진짜 육아가 진짜 맞는구나. 네. 어. 애한테만 이래요, 형, 솔직히. 어. 그게 엄마잖아. 그쵸. 이거 뭔지 알죠? 애한테만 이상하지?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놀고 있는데요. 살짝 거울 누르고 보실게요. 애가 20개월이면 저걸 못 봐. 그냥 봐도 돼. 야, 정신 팔려서 노네. 잘 논다. 네, 잘 논더라고. 칭얼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해맑어. 아이고. 발견했어. 아, 원준이 봤어? 아빠 본 거야? 아, 봤네. 아빠 본 거 같은데? 그러게. 안 본 거 같은데? 저 기계를 아 그죠? 내가 저까지 발견하면 진짜 못 보게요 원래 아빠 아빠 부모님 아빠. 그 이렇게 보는 거를 못 보고 아빠 애들 시선 뺏기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교육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고 하네요 그럼 다행히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빠 어디도 몰라 이거 또 안심이 되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제가 아빠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엄마 같아 오늘부터 엄마인 걸로 봐봐 인정을 해 네가 김엄마 지금 집에 거의 이틀째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은 여행 간 날이 아니고요. 다른 날이에요. 이날은 각자 업무 보는. 안에 출근하고. 네. 거의 이렇게 시간 보내요. 이렇게 슈. 해진 아빠. 해진 소원 이렇게 하고. 진짜 엄마가 서운해하겠다. 응? 아빠만 맞춰가지고. 응? 알았어, 엄마가 또 그런 거로 서운해 안 하는 스타일이죠? 네, 또 첫째는 또 애착형성이 엄마랑 돼 있어가지고 완전 엄마 껌딱지예요. 음식 나온다니까. 누나. 음식 나온다니까. 물 한 잔 하셔. 아, 계속 쳐다보고 있네. 빨리 달라. 오케이. 그럼 잠깐만. 손 주세요. 손으로 집어 드실 거죠 또? 손 주세요. 알았어요. 예진아 보라기 먹을까? 딸기 알았어 자 그 딸기 가서 아빠가 찍어줄게 자 간식 타임 와 맛있어? 하나 더? 이제 포크질 하고 싶어요 그지? 우와 손으로 먹을 거야? 그래
손으로 먹어야지 맛있지. 그래 뭐 그냥 걸린 대로 먹는 거죠 뭐. 아유. 예진아 천천히. 야,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정말. 잘 먹을 때 아빠 생각 안 나지? 김예진. 김예진. 예진아. 예진. 야, 이호. 야, 너 남들 보면 굶은 줄 알겠다. 예진아. 필수품. 아빠 이거 하나 먹을게. 너무 저거 많이 드세요? 어. 나 팔이 어쩔 때 두 개, 세 개씩 먹어요. 아빠 딸기 하나 넣어서 먹을게. 콧등이 물었어. 아, 저게 족기야? 아니요, 밥 먹었어요. 예. 네. 그냥 저도 간식 한 먹는 거죠. 밥 먹어요. 저게 적히면 너무 안쓰러워. 아니 그 정도 아닙니다. 근데 잠은 잘 자? 네. 잘 자? 8시간, 9시간 자요. 그러니까 버티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자요. 어, 그러면 돼. 근데 빠지는 거예요. 잠이 자고 잘 자요. 근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지는 거예요. 3kg가. 이렇게 딱 찍어서. 그치. 괜찮아? 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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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입 닦고 입 닦고 딸기 왜 코에 묻혔어? 야 진짜 아내는 정말 진짜 우리 김원주 씨 잘 만난 잘 만난 거야 진짜. 맞아 이런 남편 정말 잘 만난 거야 이 방송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남편 없어 이거는 내가 진짜 방송 중에서 얘기한데 아니 정말 잘 만난 거지 그런 남편 없어요 진짜 욱해가지고 막 매일 투덜대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 많이 먹었어? 언니? 끊임없이 해 말 시키면서 진짜 엄마? 밥만 해줘. 아빠 시키려고 저렇게 좀 하는 거야? 아니 장난삼아 이제 핑퐁 빠? 어차피 안 해도 상관없네. 엄마? 아빠? 아빠는 안 한다. 아빠 한 번만 해줘. 근데 진짜 알고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빠를? 아빠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가끔... 너무 야무져가지고. 엄마. 언니 타하게 호칭을 쓰는데 아빠라고만 안 해요. 걱정 안 하겠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야. 아빠. 오늘도 여전히 아빠는 한 번도 안 했어. 아빠를 이 시즌 마치기 전까지 아빠 한번 들어보는 게 언니? 엄마? 아빠? 언니? 아빠? 엄마? 아빠? 언니? 아, 돌린 거예요? 아빠 한 번만 해줘 아빠 한 번만 해줘 엄마? 엄마야 언니? 엄마 언니 아빠 한 번만 해줘 아빠 짠하다 아빠 한 번만 해줘 아빠 오우 애기 아빠 했어 아빠 오우 애기 아빠 했어 아는 것 같아 제가 내가 보니까 발음도 정확하다 야 장난친 거죠 밀당 장난친 거야 아이고, 똑똑한 거 일부러 같아. 아빠를 놀리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아빠 들었다 놨다 그죠 들었다 놨다 아빠 오우 애기 아빠 했어 김원준이가 저 집안 여자들한테 안 되겠네. 장모님부터 해가지고 아내부터 해가지고 딸들한테도 그렇고 안 되겠어 너. 같이 밀자. 영차, 영차, 영차. 뭐 선물 왔네. 영차, 영차. 예준이 뽑은 거보다. 영차, 영차. 그지? 보행기 같은 거가? 예준아 이게? 카시트인데요. 봐봐. 예진이가 카시트 뭐야? 타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뭐야? 뭐지? 아, 치치. 아, 치치. 우와. 예진이 땡겨봐. 하나, 둘, 셋. 우. 뭐지? 어휴, 댓글 다 확인해서. 아, 그것도 이제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제 또 댓글 보고 해서. 예, 댓글로 맘카페 글도 보고 그러면서.
이게 카시트라는 거야. 예진이 내가 난리 치니까. 근데 운전할 때 진짜 진짜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실 와이프가 이제 와이프 안고 하는 거지 와이프.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가끔 장거리 갈 때 2인 1조로 가죠. 예진이를 카시트에 태우려고 했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진이만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카시트에 예진이를 태울 때 방법적인 게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카시트 해봤어? 이거는 그 전 건 다 실패했고요. 이번 거는 이제 제가 댓글을 보고 저랑 비슷한 고충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진이 아빠 차 탈 때 옆에 잘, 뒤에 잘 못 타잖아. 그래서 아빠가 주문했어. 예진이 태우려고. 이거 오! 웬일이야? 탈 거야? 오! 웬일이야? 탈 거야? 오! 김예진! 안전벨트 할 거야? 오, 김예진 완벽 적응기인데? 김예진 진짜? 야, 깔별로 사줄게 아빠가.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 이게 3점씩은 옆으로 나와요. 그럼 5점씩을 이렇게 해야지. 5점씩이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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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5점씩을 써야지 애들이 안 나와. 카시트 설치도 저희 아내가 했습니다. 갑자기 부럽네요. 저희 아내가 했어요. 그리고 이걸 잡아당기면 예진아 더 네가 안전하게 탈 수 있어. 좀 편하지 이제. 띠띠띠 빵빵 빵빵 예진이 좋아하더라고요. 좀 큰 거야 벌써 얘도. 발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발 편하게 그냥, 이렇게 앞. 발 저게 빠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원래 나오는 예. 거예요. 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안마 의자 생각해가지고 느낌은 좀 비슷하죠? 오 비슷하죠. 아기용 안마 의자는 발이 들어가잖아. 신박한데 형님? 예진아 우리 전화 한번 해보자. 아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율이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네, 아버님. 네. 네. 혹시 그 하율이랑 학부모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카시트 잘 적응했어요? 깊은 한숨 뭐죠? 말씀하시니까 정말. 왜요 왜 왜 왜? 너무 사실 적응이 쉽지 않았죠. 카시트가. 네. 답답하다고 몰래 빼버리고. 하여튼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사실은 애를 좀 많이 썼죠. 하율이 아빠도 톤이 여성적이고 좋네. 원진이랑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아. 저희도 딸 둘이에요. 예, 곧 잘 타요. 집에서는. 예, 집에서. 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태워봐야 돼요. 이제 반 오신 거예요, 반. 아, 반? 아직 반 온 거예요. 멘토구나. 아직 이제 반 오신 거고. 이제 막상 이제 또 이제 타고 네. 차로 다닐 때 아이의 반응을 살펴야 되니까. 카시트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답답하면 많이 호소를 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딸랑이라고 안 하셔도 화도 오래 돼가지고 기억이 네. 잘 안 나는데 네. 그런 것들도 활용하기도 했고. 딸랑이 소리 나는 거? 네, 그러니까 소리 나는 인형들 있잖아요. 네. 소리 나는 인형들. 네, 그래서 한번 알아주고 좀 환기를 시켜야죠. 아... 네, 저는 그렇습니다. 도전하는 거야. 끝! 아! 끝! 예진아. 설치가 간단하다. 타볼까? 타볼까, 예진이? 아빠나 타볼까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집에서는 잘 탔는데. 안전벨트. 예진아. 안전벨트. 이거 아까 우리 했었잖아, 그지? 안에서. 예진이 아까 했었지 안에서? 아, 김예진이 잘하네. 예진이 아까 했었지 안에서? 봐봐. 응? 잠깐만. 그래도 순하다. 순하고 아, 아버지가 잘해요, 김원준이가. 그러니까. 자, 손 조심.
끝. 잡아당기고 야 끝. 그리고 돌리면 김원준은 A급이야. 그리고 돌리면 돌리고. 오 진짜 잘하네. 야, 됐네 벌써. 야 이거 아빠 허리 숙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끝나네. 하나 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가자. 편해? 준비됐지? 김유진 문 닫을게. 끝. 아빠 아빠 제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경 안 쓰면 운동을 못해요. 창문 열어줄까? 살짝 완전 잘하네. 카시트에 앉으면 바깥이 보기 좀 나네. 편안해 보이죠? 그래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향만 어떻게 했어? 사장님 코스인데? 치즈. 아 진짜 못 말리는 김예진. 치즈. 아 귀여워. 치즈. 오 들려. 김예진이 쉬질 않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아 제가 이런 줄 몰랐습니다. 아니 너무 잘하네. 나는 저 지금 카시트 보니까 첫째 때 와이프는 나한테 저길 가자는 거야. 왜 그 베이비페어? 베이비페어 그 코엑스나 일산 거기 컨소치. 맞아 맞아. 어린이 박람회 있잖아요. 나도 거기서 샀어요.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나하고? 그러니까 섭섭했어 내가 아내한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배려가 좀. 아 그것도 그렇게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또 성가시고 사람들 대하다 보면 막 그런 생각을 나는 오히려 했는데 수백 명의 가득 채운 엄마 아빠들은 안지욱한테는 일도 관심도 없고 없어요. 맞아요. 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아이들 용품에 다 가 있고. 저도 뭐 하물며 머리가 이만큼 길 때 풀어지고 왔거든요. 맞아 일산 그 저기서 갔는데 일산 킨텍스에 저도 네, 가셨어요. 일산에서 많이 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계산하겠다 그랬더니 뭐 선물 받으실 수 있는데 왜 아니 그냥 우리 애 가는 건데 내가 계산할게 그러고 계산했더니 막 나중에 따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 나도, 선물을 많이 줘? 나도 그 하원에 어? 할 때 관심 있어요? 제가 선물 많이 줘? 관심 있어요? 선물 꽂혀.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내가 보면 저기 우리 저 선배님 가시면 선물 무지하게 챙겨줄 거야 아마. 조만간 소문 나겠는데 형님 가셨다고 이제. 잘하면 그 유아용품 모델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다 같이 한번 가죠. 네. 그냥 물어봤어. 나도 그 호칭이 토마토 토마토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그 큰 마트들이 있었거든요. 카시트를 못 하니까 맨날 제가 둘이 갈 때는 장 보러 갈 때는 그 근처에 있는 데만 갔어요. 그래서 지금이다. 바로 오늘이다. 기회가 왔다. 딱 단둘이서 가는 게 저의 그냥 약간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이룬 거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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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딸기! 딸기 예진아 너 딸기 엄청 싸다 여기 딸기 필수지 예진아 딸기 딸기 좋아? 딸기 하나 제가 더 좋아하네요 예진아 아이들 간식거리는 거의 제가 장을 보는 거 같아요 오제 내 가는 것보다 좀 마칠 때 가야 돼요 7, 8시 요령 있네 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싸게 모아가지고 막 팔거든요 그런 거 이제 퇴근길에 많이 장을 봐오죠. 야, 우리 김원준 일단 원뿔원 같은 거. 많이 감탄하네. 너무 잘한다. 그러게. 그죠? 그리고 저녁 시간 또 이용하고. 아니 진짜 난 다시 봤어, 다시 봤어. 살림뿐이네. 저도 변했어요. 이건 뭐예요? 아, 스프예요? 네, 스프. 아, 맛 먹을 수 있어요. 맛 볼 수 있어요? 네네. 조금만 줄 수 있으세요? 애기가 근데... 스프 좋아해서. 아! 오! 유진 너무 잘 먹네. 아! 와. 유진이 최고. 마지막. 좀만 먹이고 갈게요. 네, 네. 자, 예진아. 아이, 잘 먹네. 잘 먹네. 이렇게. 아이고 잘 먹어. 왜냐면 지금 딱 우리 딸아이가 허기질 때라서 아빠 손은 안 먹어요. 손 아니에요. 안 먹어요. 아! 아! 아파 진짜. 아파요. 진짜 잘 먹네. 하나만 그럼 주실래요? 원뿔이에요. 원 플러스 원.
먹어봐도 돼요? 아, 네, 먹어보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시오, 드시오. 애기는 못 먹죠? 아니, 이거 아, 유기농이나 너무... 흙이 엎어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시켜서 먹이면 되겠구나. 네. 아빠 한번 먼저 먹어볼게.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네, 편하게 드셔보시면 되십니다. 애기는요? 아기들이 버섯이 흙 맛이 나니까 흙 냄새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매화과일과 팔공개 제가 푸짐하게 점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벌써 뭐 그지? 얘는 뭐 안 먹는 게 없어요. 얘는 안 가리는 내 음식. 근데 우리가 앞에 저 딸기도 안 가리고 있잖아. 아이가 엄청 좋아하네. 그러세요? 이거 하나, 하나 가져가세요. 네, 하나 주세요. 달걀을 하나 깨서 넣으시고. 잠시만 사장님. 잠시만요. 저는 요리에 요즘 관심 부쩍 들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녹음을 좀 할게요. 제가 못 외울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정말. 요 정도 가져가신 양을 꺼른 다음에 흔들흔들 밑간을 조물조물 하시면 되세요. 계란이 들어간 상태에서? 네, 맞아요. 그다음에 기름에 볶아드린 건데 지금도 계란이 이게 하나 들어간 거거든요. 계란이 들어간 거요? 네. 이 정도 가져가신 양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이 하시고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야, 자, 또 뭐. 빨리. 어이, 이거. 여긴 또 취재진들이 또 많이 몰려왔네. 예진아, 뿌이! 뿌이! 아, 김원준 씨 지금 찍는 거구나. 우리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아이 누마예요. 네? 아이 누마예요. 누구 아이예요? 네? 누구 아이예요? 어머니! 아, 참. 저 결혼했어요. 좀 됐어요. 안 닮았나요, 어머니? 저랑 예진이랑? 안 닮았다고요? 닮았잖아, 똑같이 생겼죠? 크면서 닮아가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잠시만. 아유, 저기도 가자. 대미 서비스 죽인다, 너.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처음일 때는 사실 좀 불편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확실히 이제 아이의 아빠가 되고 또 부모가 되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다가와 주시면 약간 감사함? 어, 아직도 나를 알아봐 주시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시면 진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 심정. 김원준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플러스 친절한 사람. I hope you love me enough. 아이고, 아이고. 그럼 잘 잤어? 이날에 형수님 계셨네요. 다행히. 아빠 찾는 거야? 네. 아이고. 아빠 2층에 있죠? 조마조마해요. 오, 그러니까 저거 바로 오는데. 저 형이 있으니까 뭐. 아니 그 사이에 많이 큰 것 같아. 그래서. 맞아요. 아빠. 아니야. 아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야 한준아, 한준아. 한준아, 미안해. 난 아빠를 좋아해. 한준아. 한준아, 미안해. 안녕. 아빠. 여기 머리가 엉망이네.
형님도 머리가 지금 엉망이신 것 같은데? 형 예수님인데요, 거기? 형이 그런 얘기가 입장이 아니신데요? 슈슈슈슈슈슈슈 됐다, 봐봐. 아이고, 스타일링은 신경 많이 쓰시네, 머리 쪽으로. 신성우 씨가. 아침에 일하는 거울 좀 봐. 아, 오늘도 칼질 하시는 거예요? 아, 요거는 우리 신성우 씨 담당이구나. 사과, 감주가, 감. 아, 이건 진짜 배워야 돼. 태호 입학하고 학교 가고 한준이는 어린이집 가고 어? 같은 날 아주 난리가 났네.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고 첫째는 입학식 날이고 겹경사네요. 한준이가 나는 어린이집이다. 자, 네가 다닐 테니까 봐. 너 하는 활동이야. 한준이가 앞으로 또 할 활동이야. 그래. 네가 뭐하고 놀지 거기서? 거기 의사소통도 있던데. 의사소통? 한준이 두루두루 잘해요. 보면은.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빠 하나 줘. 아. 아야. 주세요. 아야. 그럼 감 주세요. 감 주세요. 사과 주세요. 준아, 준, 준 사과. 너 아까 아빠 달래니까 왜 안 줬어? 어? 아빠 달래니까 왜 안 줬어, 한준아? 어린이집 가면 나눠 먹어야 돼. 내 거 있으면 너도 하나 먹을래? 그래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신한준? 아이 잘했어요. 아이 잘했어요. 아이고. 자. 자, 아빠도 하나 줘. 아빠도 하나 줘. 아빠 삐쳤다. 아빠 안 주냐? 호준아, 너도 좀 나눠줘. 친구들하고 좀 나눠 먹고. 친구들하고 좀 나눠 먹고. 아, 나 주는 거야? 와. 아, 나 주는 거야? 와. 안 주다가 갑자기 줘. 갑자기. 이것도 줄 거야? 이거 왜 그러세요? 냠냠냠냠 근데 먹던 거야. 현식이 먹던 거 줄 거야. 왜 한숨을 쉬지? 아, 이게 왔구나. 내일 태호 초등학교 입학식이에요. 저 갑자기 좀 느낌이 그렇겠다, 마음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회생활 하는 거죠, 뭐. 태호, 내일이면 학교 와야지? 네. 어때? 기분? 뭐 아무 생각 없잖아요. 좋아. 좋아? 그냥 뭐 그냥. 니들은 정신없이. 이렇게 선만하면 안 돼. 태호야, 집중해야 돼. 뭐든지 선생님 말씀을 좀 집중하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거 집중하고 그만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 아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왜 집중을 안 하지? 선생님 빙이 됐는데요? 유철하고 틀리게 학교 가면 이제부터 저기 규칙들이 있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 왜냐면 아빠 얘기했지. 아빠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라고. 그렇지? 피해 주지 않으려면 그 규칙을 좀 지켜. 알았지? 네. 오케이. 잘할 수 있지? 네. 저희? 잘할 것 같은데 뭐. 아, 잘해. 잔소리 때문인 줄 몰랐어. 아니. 태호야. 네. 태호 입학식 하는 걸 아빠가 못 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서운해하는구나. 아빠도 학교 수업을 해야 되잖아. 네. 그날 첫 수업이라서 아빠 신입생들이 가야 돼서 남의 자식을 가르치고 그러는 입장이라서. 입학 날이 또 공교롭게 갔구나. 네, 개강일치하고 같았어요. 무작정 내 개인적인 사정만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 같은 거를 등한시하거나 이런다 그러면 그 자식한테 뭘 보여줘야 되나요? 아빠 없어도 엄마하고 잘할 수 있지? 네. 응? 진짜지? 네. 서운해? 너무 철들었다, 네. 태호. 괜찮아? 네.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왜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렇게 말을 걸러야지 말을 시작했는데. 괜찮지 않은지 빨리 알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냥 고맙죠. 입학식을 좀 다른 날에 해주시면 안 되나 하죠. 좋잖아요, 휴일날 같은 날. 다들 계실 때. 내 생각은 이랬지만. 그래도 첫해 입학식인데 입학식을 가고 휴강을 했어야지. 근데 그치? 근데 제가 학과장을 맡고 있어요. 아, 학과장이면 또 힘들어. 나도 그 저기 동의회 때 못 갔어요. 방송 있어가지고. 근데 애들은 그거 기억해. 입학식 때 아빠가 오고 안 오고 너무 귀엽게 꼭 얘기 나온다고. 너무 미안해서. 우리 애는 또 기억도 안 하더라고요. 어, 그래? 걔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형아. 네. 학교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네. 자, 가방 들어야지. 형은 출근. 입학하기 전에 아, 준비물 사러. 아, 준비물 사러. 가자. 카드 열 장이다. 뭐가? 카드 열 장. 너 오빠가 잘 들어있어 주는 거야. 걸으면 안 돼? 뭐 걸으면 돼야 돼? 이때 제일 신나지 아이들은. 태호야, 횡단보도 건널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이렇게 막 뛰어가는 거 있지? 네. 정신없이 뛰어가고 갑자기 뛰어가고 그러는 게 되게 위험해. 태우가 횡단보도 제대로 건너는지 한번 아빠 볼 거야. 횡단보도 건널 때는 좌우를 살핀다. 그렇지? 그리고 파란불이 켜지면 그때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는 거야. 알았지? 잘할 수 있어? 자, 뻥. 자, 간다. 네. 여기 기다려. 다음 신호에 와. 알았지? 기다려. 일종의 교육 같은 거네요. 아빠가 아주 시청과 교육을 잘 시키네. 산교육이다. 걱정이 되는 거는 좀 집중을 하지 못할까 그거였었는데 제발 그냥 갑자기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달려가도 안 되지. 천천히. 좌우를 본다. 아유, 제대로 배웠네. 정석대로. 아이, 잘했어. 여유 있다. 진정한 아빠 미소인데요.
자, 이거 봐야지 몇 초 남았는지. 32. 그렇지. 예. 잘했어, 잘했어. 어, 뿡. 혹시. 어. 오, 잘했어. 어, 파란. 자, 그러면은, 어, 차 오는 집 봐. 그 다음에, 손 대고. 잘하네. 이게 애한테 기억이 많이 남을 거야. 잘하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저 어쭈 자식이? 속으로 그런 느낌 받았어요. 아빠! 응! 애들이 성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바깥의 각도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 많이 느끼죠. 근데 저 마음이 이해가는 게 그 유치원 때는 그 유치원 버스로 그래요. 등하원을 다 해주니까 그냥 그러려 했는데 딱 지금 저 모습을 보고 딱 내가 그 확 이렇게 울컥 약간 했던 적이 있었던 게 학교 이제 입학을 한 다음에 교문이 여기 있으면은 그 하차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를 세우면 애가 내려서 이제 그 교문까지 해서 혼자 이제 걸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 화이팅 안녕 하고 문을 탁 닫고 딱 걸어가는 모습을 내가 그걸 처음 본 거야. 그 교복 입고 가방을 메고 학교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어 눈물이 나. 울컥했어요? 어 그 그걸 처음 본 거야. 그 애가 혼자 가는 모습을. 혼자 가서. 그러니까 지금도 저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컸구나. 컸구나.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 아 내가 저 등하원을 뭐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겠지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남이에는 했어요. 내가 방송 때문에. 남이에는 했어. 정작 본인에는 안 하고. 내는 안 했어. 남이에는 내가 했는데. 아 근데 어쨌든 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걸 내가 앞으로 좀 느끼면서. 예. 그럼 반성하는 시간. 학교 가기 전에 살펴보자. 네. 애들의 천국. 아, 애들 눈 돌아가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진. 왜? 진이 약간 레트로하다. 흰자마치. 네, 네. 예. 서시부. 네, 맞아요. 와, 아드님. 네. 어, 입학하는 거예요? 예. 인사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너 잘생겼다. 네. 예, 아빠 어렸을 때 학교 앞에는 문구점이 항상 있었어. 한 세네 개가. 옛날에 문방구기도 저기서 불량식품도 사 먹고요. 오락기계도 있고 그냥 아이들 아지트죠 뭐. 저기 애기 신내와 좀 사야 되고요.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90인데 200으로 주세요. 넉넉하게. 신발 한번 신어보죠. 네. 요즘은 또 신내가 저렇게 나오네. 요거 저기 왜 면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건 없나요? 요즘은 다 이것이네요. 요즘은 다 이것이네요? 쉽게 벗었다 저거 할 수 있겠어? 네. 좋아. 그래? 요즘 학교에서 이런 거 신는 거야. 우리 옛날에 그냥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코가 뾰족한 거 신었는데. 우리는 그 운동화, 신운동화 있잖아. 네. 때가 타면은 백목 있잖아. 분필가루. 그걸로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거 그리고 털어 이렇게 말려가지고 가루 날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신고 그랬어. 아 선생님 세대 때? 어. 운동화.
너무 오래된 얘기네. 자기들 얘기에 동참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저기 하정우한테 좀 얘기 좀 듣고 오세요. 태우야, 네. 너 아빠한테 100점 맞으면 얼마씩 받잖아. 네. 저금통 안 필요해? 저금통? 돈에 대한 그런 것들도 아예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하고 있고 빨리 벌게 할 거야. 빨리 벌게. 어디서 주머니쥐가 되려고. 어디서 캥거루족이 되려고. 저금통 필요해요. 저금통 하나 보자. 우와 돼지가 와우. 하나 쌀까? 조그만 거? 아니요 엄청 큰 거 하나로. 이거? 네. 여기다 다 먹을 수 있어? 네. 정말? 네. 다 먹기 전에 먹게. 15만 원? 그동안 세뱃 돈 받고 용돈 받았던 거를 그동안 모은 돈. 야 태호야 너 이거 아니? 앞으로 이거 민준이가 이거 줬어요. 먹어봤어? 이거 아빠도 이거 스틱에다가 맞아. 하고 남은 껍질 버리는. 맞아 맞아. 이거 집으로 거 맞네. 이건 뭐냐? 이거다. 이거 따다 터지는 거 그지 맞지? 이거 쫀득인데 이렇게 나오네. 옛날에 막 난로에다가 버먹고 그랬는데. 아, 얼마예요? 600원. 600원이에요? 이거하고 쫀득이하고 하나 더 살까? 네. 오케이. 대왕 저금통 가리 치킨. 오, 태우야 핫도그 먹을래? 네. 자, 안녕하세요. 이야. 저 떡볶이 가게 같은 진짜 옛날 우리 때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메뉴도 다양해지고. 핫도그 그럼 두 개하고 양념 감자하고. 이거 피치인데 이것도 먹어? 네. 이것도 먹어? 포켓몬. 그럼 포켓몬. 이것도 먹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켓몬.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이건 완전 뭐 야 이건 맥주 안주인데 이거 술 안주인데 이거 아빠 어릴 때는 저기 얼음 빙수가 있었는데 아빠 어렸을 때 생각나요? 아빠 저기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살았다? 응? 아, 할머니가 서울에 혼자 올라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응. 서산에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서울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촌놈이. 서울 가면 그냥 화려하잖아. 좋아요! 그러다가 따라왔다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내일부터는 여기서 학교를 다녀야 될 거야 그러시더라고. 뭔 소린가 그랬죠. 뭔 소리야? 그러더니 어머니가 나 이만 갈게 그러시더라고. 그럼 옆에 뭐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없었어요. 와. 근데 외로웠겠다.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부분? 어머니가 좀 생업에 종사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들을 키우셔야 되니까 가서 일을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죠. 그걸 뻔히 다 아니까 어머니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렸겠죠. 안 그랬으면 환준이처럼 난리가 났겠죠. 네?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진짜 대단한 거야.
그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휴대폰이 없고 그러니까 아, 주인집에 전화 한 대 있었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그걸로 이제 전화를 받고 안부를 여쭙고 전화하고 그러시다가 한 번은 이제 일주일 뭐 보름마다 이렇게 힘드시면 이제 보름마다 오시고 항상 반찬하고 뭐 이렇게 오시는데 연락도 안 되고 한 달, 두 달 정도를 안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네. 그 용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는데 주인집에서는 하숙비하고 집세가 밀리니까 눈치를 주기 시작. 그렇지. 곧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그때 조금 약간 좀 위기감이 좀 있었고. 근데 또 올라와서 살다가 한 2년 후에 제 여동생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같이 자취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다치셨다. 아.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한 달 반 정도를 그냥 못 오시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때 참 그 태어나서 아 세상 눈치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처음 느끼게 됐고 얼마 동안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데뷔하기 전까지 혼자 살았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사춘기 시절도 다 혼자? 네. 야, 대단하네. 대단한 그러게 말이야. 하숙집, 자취방 이런 데서 살아야 됐는데 거기 가서 있을 때 그 앞에 분식집이 있었다? 응? 이런 떡볶이 팔고 이런 분식집이? 아빠 정말 태어나서 정말로 맛있는 거 그때 처음 먹은 거야. 뭐야? 핫도그? 핫도그도 맛있었는데 핫도그는 그때 시골에도 있었어. 아, 감사합니다. 뭐였는지 알아? 뭐예요? 이 토마토 케첩이야. 이 토마토 케첩을 빨간 걸 뿌려주는데 아빠 고추장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거를 혓바닥에다 이렇게 이거 뭐지 그러고 딱 됐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될게? 계속 먹어. 세상에 이런 맛이. 그리고 아줌마한테 한 번 더 뿌려주세요 그랬어.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짜증내고 혼났어. 네. 자, 짠해. 짠. 짠. 그 문화 충격 막 이런 거죠. 오, 이러겠다고 어째 난리 났었죠. 그 기억을 잊지 못하죠. 지금도 케찹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 요즘에. 옛날 학교 앞에 이런 거 많았었는데. 아빠도 초등학교 있어요? 그럼 나 졸업했지 그럼 안 해. 초등학교 졸업해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지. 우리 때 국민학교였지. 국민학교였지. 아빠 초등학교 서울에 올라와서 초등학교 졸업한 데 한번 가볼래? 네. 아빠도 아빠 졸업한 학교 졸업하고서 처음 가는 거야. 네. 가보자. 네. 아빠 나온 학교. 네. 한 40몇 년 나나 가는 거네 진짜. 근데 그 학교가 저기 그대로 있는지도 있어요. 없어진 학교들도 많거든요. 궁금하다. 올라가자. 아빠 손. 여기 어디예요 학교가? 수색이에요. 아 수색? 여기가 형이 6학년 때 올라왔어요. 저도 대빵 변했어요. 아빠보다 더 변했어요. 이야. 이야. 저때 당시 학교가 저렇게 변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좋긴 있네. 여기 아빠 서울에 올라와서 여기서 졸업했어. 예전에 이제 내가 서울 올라와서 졸업을 한 그 학교에 한번 가봤죠. 저도 그 동네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히 가본 거는 처음이에요. 감회가 새롭겠다. 흙이다. 놀이터다. 뛰어, 뛰어. 속에서 피자다. 요즘 학교들은 운동장도 좁아요. 근데 옛날 학교 때도 운동장 넓네. 안 변한 거 하나 있어. 수도가. 우와. 수도가 안 변해서. 그래서 변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수도가. 스탠드. 저건 변하지 않았다. 우리 좀 무지하게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다 입을 대고 마셨죠. 저게 생수였어 우리한테. 우와. 그 학교에 처음에 가서 이제 첫날부터 조금 재미난 일이 있었죠. 새로 온 전학 온 친구입니다. 인사하세요. 그래.
내가 서울말을 쓸 줄 알아요? 사투리 썼지. 아. 안녕하세요. 누군데요? 잘 부탁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빵 터진 거야. 아, 정말 창피하잖아요. 선생님을 원망했죠. 거 봐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또 터진 거야. 화가 나았나. 아이고, 그때 창피 좀 당했었어요. 재밌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야, 씨. 거 봐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 상처되지. 저게 더 웃기네요. 그래. 정말 상처였어. 애들도 많은데. 그다음부터 제 별명이 촌놈이었어요. 아, 거 봐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어. 그래서 저 골목으로 항상 왔다 갔다 했었거든. 저기 뚫려있는데? 어, 아빠랑 고모랑 둘이 여기에서 살았었어. 핫도그 처음 먹은데 거기가 이 동네거든. 맞아요. 처음 먹은 데가요. 이 골목길을 뛰어다녔었고 이 골목길 사이로 해서 저 골목길이 항상 통로였었거든. 잠깐만, 그러면 나 옛날 골목 살아 있을 수도 있겠네. 저 말 타는 거. 벽돌도 다 부서지고 막 그런 거요? 이제 새로 다 짓겠지 이제 새로. 그 아까 그 분식집이. 아, 첫 번째 길이면 요 근처가 내가 살던 데다. 그리고 여기에 떡볶이집이 있었어. 여기가 떡볶이집이야. 여기 삼각형, 이 여기네, 그럼. 근데 이거를 애 입학식 전날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뭐 본인 이제 뭐 이제 추억 이렇게 떠오르면서. 어, 저도 이제 저런 거 이제 해봤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하니까 애가 성질 내더라고. 아, 여기 왜 봐야 되는데, 뭐. 이거 왜 봐? 뭐, 알았어, 아빠. 뭐 이러고 그러니까. 여기 잘 왔네. 이 나이 때는 먹혀요. 이 나이 때는 먹혀요. 어, 그지. 좀 크면 안 오지. 어, 크면 안 와. 아빠는 이제 태워 데리고. 그렇죠. 그렇지. 그 추억을 또 태워한테 또 한 번 이렇게 심어주는 거야. 이렇게 살고 뭐하고. 저 나무도 그대로죠. 옛날 길 그대로 있어. 아, 왜?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 타임머신 타고서 옛날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그 광경에 지금 현실에 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손은 따뜻한데 이게 뭐 맞나? 저쪽 쳐다보면 어, 아파트가 막 스카이라인을 채우고 있고 어, 근데 여기 눈앞에 이렇게 발 아래 보면은 그, 그때 그 느낌 묘했어요. 그. 어, 완전 타임머신 타고 간 것 같아. 그래? 앞으로 찢었어. 우와. 어떻게 먹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먹는 거 하수야. 어떻게 깨끗하게 튜브를 비우느냐가 고수야. 아니야, 그게 몰라. 몰라? 오, 저거 봐도 먹는 고수야. 아, 녹여 먹는 거구나, 일단. 그러니까. 아니, 눌러가지고 쏙 빼, 약간 물러지게. 어, 그래. 쏙 빼 먹을 수 있어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먹었다. 아, 이게 이렇게 썼어? 옛날에 다르던 것 같은데? 나는 다 신기하다, 지금. 보면서 다 신기해. 아, 옛날 생각 안 나세요? 전혀 없어. 저런 거 어딨어? 없어. 선생님 세대 때는 없고.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뭐 애 키우실 때는 바쁘셔가지고 뭐, 그죠? 전혀 그런 거. 저 진짜 추억이거든요. 6.25 전쟁 나고 뭐, 6.25 전쟁 나고 뭐, 그 푼데. 그러니까 맞아. 지금 이 중에서도 그럼. 성우 형이 거의 대표적으로 굉장히 옛날 얘기를 하는 건데 비교가 안 되지 사실. 제일 옛날 얘기. 그거 다 기억은 못 하더라도 네. 그냥 어려웠던 시절 굶주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 반에 막 초등학교 들어오면은 나보다 5살, 6살 먹은 애들도 들어. 맞아요. 초등학교 때. 아니, 아니 그때는 그랬었잖아. 아니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2, 3살 많은 애들도 많아. 그리고 일부 학교는 또 미군이 또 주둔하고 있었다. 너 질문이 너무 경솔해. 어, 뭐, 그러니까 왜 그래가지고 일부 그 내일은 환준이도 어린이
집 아주 집에 입학해야 되고 아주. 너도 입학시키잖아. 응. 나의 첫째 아들의 입학식을 꼭 가고 싶은데 아빠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지? 응. 아빠 학교에도 신입생 형아들이 온대. 아빠 교수님이니까. 응. 학교에 가서 다른 학생들 첫 수업을 하니까 아빠 가서 수업을 해야겠지. 태우 씩씩하게 입학식 잘할 수 있죠? 네. 응. 아빠도 정말 가고 싶은데 너무 미안해. 네. 다 컸네. 무조건. 너무 세게 때린 것 같다. 마음이 담았는데 서운한 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태우. 제일 세게 때린 한 번. 말은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야. 에이가. 미안한 거는 미안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 그 친구가 괜찮아요 소리를 들어야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예, 무게가 좀 덜어지는 거잖아요. 용서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형 나 완전 오늘 형 다르게 보여. 형이 완전 다르게 보여. 모든 아버지 다 똑같지. 아빠들도 많이 느끼는 바가 클 거야. 방송 보면 진짜 좋은 아버지네. 그럼 엄마 할머니한테 전해주세요. 할머니한테? 응. 할머니한테 편지 썼어 네가? 네. 그래? 할머니 아픈 거 아니구나. 다 좋대요. 다음에 할머니 면회 갈 때 아빠가 전해줄게, 알았지? 응. 할머니도 태우 입학식에 가고 싶으셨을 거야. 네. 근데 편찮으시잖아. 응. 그래도 태우가 이렇게 마음 써주니까 고맙네. 노안이신 거예요, 그냥? 넘어지셨어요. 아, 낙상이시구나. 집에서 같이 태우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아. 태우를 너무 귀여워하시고 아. 그러셨는데 좀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할머니, 할머니 그러는데 면회는 못 가고 네, 그래서 좀 상황이 좀 그랬었죠. 그래서 그걸 또 아는 거예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시지 마세요. 보고 싶어요. 신태호 오를렘. 잘했어. 제가 다 쓴 거. 잘했어. 내가 아빠 안아줄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놀랐다. 붙이다. 붙이다. 편지 진짜 너무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 자식이 기특하게 네. 그래야지 어머님 편찮으시고 뭐 이래서 좀 속이 좀 많이 상하고 그랬는데 네.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할머니한테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걸 편지에다 써서 딱 주는데 아, 이 친구도 다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에이그 어디가? 아픈도 근데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화목해지는 순간들이 몇 번 없는데 어머니에 대한 뭐 애정이 각별하시니까 네, 저 때는 아이한테 정말 많은 걸 한순간에 배운 짠한 순간이었어 그래서 아 이런 걸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한꺼번에 원래 나이로 따지면 이 지금의 이 아버지의 눈물은 보통의 가정은 이제 훈련소에서 들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는 아버지의 눈물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려서 또 서울 와가지고 또 그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태호가 이제 아빠의 그 마음을 지금 이제 좀 헤아려 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많이 위로가 되고 아빠 입장에서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지 선생님 같아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선생님 같고 너 이렇게 살았니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건 시켜서 한 게 아닌데 애가 스스로 할머니에게 뭐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딱 그런 카드로 이거 뭐해 그러면 아 뭐 가려고 막 뭐해 그러면 그래, 맞아, 맞아. 아니 이거 내일 할아버지 보여드릴 집에 거야. 가기로 했으니까 줄 거라고 막 쓰고 있고 나중에 쓱 보면 이제 아프지 할아버지 아프지 마시고 우리 꼭 같이 놀아야 돼요 막 이러면 와 진짜 확 가지